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이라고 하고요. 한 15년째 학교에서 독서랑 역사 논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, 계약서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계약이 5번인가 미뤄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수업을 하러 학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뭔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. 제가 지난주에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, 이번 주부터 일부 또 방과후 수업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불안감이 있으니까 뭐 예년처럼 그렇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. 한두 달이야 그렇게 수업이 없어도 어떻게 버틴다 하지만 이게 두달 이상 지나면은 뭐 신용카드로도 어떻게 할수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이직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도 주변에는 꽤 많다고 볼수 있죠. 아주 그냥 급한 불은 이제 끌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여름 방학 들어서면서 1학기 때는 수업을 안 하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공포를 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은 9월 달까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한두 달이야 또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여름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하죠.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뭐 법적인 보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국가의 재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. 저는 작년부터 항공업 이제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항공업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일반 기업의 마케팅 직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항공업계 자체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뭐 채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게좀 불투명하고. 제가 원래 지방이 본가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되게 많이 나갔는데 그런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밥사 먹거나 그런 밥을 해 먹는 장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학원도 결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됐던 것 같아요. 2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뭐 취준생 입장만 생각하면 솔직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나중에는 다 결국에 국민들이나 기업들 부담이 될수 있어서 이 코로나 현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런 걸좀더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공연을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관객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. 어느 날은 갑자기 한 다여섯 명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로는 공연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공연이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. 네, 저희 여기 근처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가 제일 심했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저희가 2, 3월 달에 공연을 올리려고 했던 거를 이제 취소하기도 했었으니까요. 일단 관객이 오질 않으니까 네. 그래서 지금 무대에 올라갈 만한 무대가 없어서 다들 지금
쉬면서 뭐 일을 찾고 있는 것 같아.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녁에 공연이 있으니까 낮에 그 일용직 하고 저녁에 공연하시는 분도 있고. 생활비를 식사 밥 먹는 데나 옷장에 뭐 물티슈가 다 썼다 뭐 그런 생필품 구매하면서 썼습니다. 뭐 편의점이나 그런 뭐 음식 같은 거는 그래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극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아무리 예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 한들 이걸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1차원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라기보다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예술을 접하고 그리고 그걸 더 찾아볼 수 있게끔 이제 접근성을 많이 이제 좁혀주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더 멀리 보면 좋거든요. 사실 저희 뭐 코로나가 터졌던 안 터졌던 항상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업을 하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관객이 오는 게 좀 더 중요하죠. 그래서 그 관객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잘 극복을 해서 좀 다시 찾아와 주는 게 저희 뭐 바람이죠. 대부분이 투잡, 쓰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이 기초예술 환경이에요. 근데 코로나 전과 다른 상황은 공연이 전부 멈추다 보니까 공연과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던 뭐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졌고 행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자리도 사라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. 대부분의 기초예술 분야는 이 상업적으로 되지 않은 기초예술 분야는 생활이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. 기초예술인들이 정말 안전한 창작 환경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 걱정 없이 이 활동을 하려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죠. 다음은 몇십만 원이라도 지급이 되게 되면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고 자기 작업에, 자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.